유미의 매력은 매 순간 너무 진심인 거? 노래할 때는 노래하는 순간이 너무 진심이고. 바람도 옷이야 넘고 구름도 옷이야 넘는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다시 하실 그래요? 아닙니다. 나 어제도 알아봤잖아요? 깜짝 놀라게? 유미씨 아니세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책상. 안녕하세요. 유스원 연예TV 시청자 여러분. 가수 유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불의 명곡 나가고 만 9년 동안 횟수로 10번이니까 많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싱어게인 이후로 나 어제도 알아봤잖아요? 깜짝 놀라게? 유튜브 영화에 갔는데 카운터에서 유미 씨 아니세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가수 생활 뒷바라지 25년 만에 처음 경험하시는 진짜 리얼. 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마스크 하고 있었는데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2019년도 7월 말에 회사를 나와서 1년 동안 제가 가수로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좀 많이 도전을 했었어요. 불타는 청춘도 있었고 그리고 창현거리 노래방 그리고 유미의 단독 공연을 3번 1년 동안 그러면서 유튜브도 목요일마다 한 10곡씩 불러드렸었거든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는 와중에 작년 8월에 싱어게임을 제가 접수를 했죠. 11월에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터진 거죠, 거기서. 방송되고는 2만 명, 2만 4천 분? 그래도 큰 숫자죠. 네.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채널도 구독 이제 낮교환으로. 네네네네. 유미의 매력은 매 순간 너무 진심인 거? 노래할 때는 노래하는 순간이 너무 진심이고 유튜브 할 때는 유튜브 구독자님들과의 그 교류? 교감? 네. 그 댓글에서 나를 화나게 하면 정말 화가 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비록 그 유튜브에서는 노래방으로 노래를 하고 있지만 매 순간 불의 명곡에서 노래하듯이 진짜라는 거. 그 에너지는 그대로 다 쓰고 있고 네네 네네네 네네 쇼핑몰이라는 단어보다는 굿즈 스토어죠. 유미상, 유미의 굿즈 스토어. 왜냐하면 유미를 유미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행사도 없고 공연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앨범은 내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가수들 굿즈 BTS도 굿즈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냥 제가 사장님이니까 제가 스스로 방송은 잘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유미가 내년에 2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가 발매된 지 3월이 그래서 내년에는 정규 앨범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그리고 책도 출판사에서 전화 왔잖아요. 왜냐면 유미 그 가수된 스토리가 책을 한 거면서도 모자를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자꾸 왜 웃어요? 아니 책 사려고 책 사려고 사